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이거다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이게 원래 한 대표님이 영상을 찍는 종목인데 가끔가다가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었었죠. 오늘 대표님이 조금 아프셔갖고 제가 영상을 찍는데 이 영역에서 접근을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리고 나서 결국 반등 나오고 이 검은색 선 언저리 라인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뭐 어설프게 왔죠. 그래서 뭐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여기서 대응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어떤 간에 올라가고 눌림을 받고 있는 영역에 지지 라인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아니면 로봇들이 야 이건 쓸모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시장이 급락을 할지 아니면은 뭐 급등을 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일단은 여기 라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들 매물대, 여기에 매물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기보다는 충분히 보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보여주는 이 검은색 선이죠.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을 때 보여주는 연장선의 그 라인도 돌파하는 모습까지 연출됐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로봇 이슈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로봇들, 물론 이제 로봇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막 좋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살짝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소외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로봇들은 우리가 실적이 아니라 뭘 보고 가는 거죠? 테마를 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이벤트가 나오고 로봇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각각의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종목들, 이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물론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고 좋은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로봇 중에서 뭐 중요한 거몇 개만 고르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나오는 구간이면은 결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검은색 선을 목표로 하고 이 고점 라인을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 자리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다이렉트로 그냥 쭉쭉쭉쭉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 가능성보다는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리고 어느 사이 지지받고 돌파하는 이런 액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이 100개다라고 하면 여기서 50개 정리하고 눌리면 50개 또 매수하고 또 돌파하면 여기서 또 50개 매도하고 눌리면 또 50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존에 있는 물량 일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가되 나머지 물량 또는 일부 물량만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해도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버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25%를 목표로 해서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죠?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딱두 번만 클릭을 했죠? 두번 클릭을 했을 뿐인데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 바로 신청을 하셔야지. 다음으로 미룬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클릭 두 번이라는 간단한 작업인데 뒤로 미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반기 시장은 조금 어려웠던 거는 맞지만은, 난해했던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죠. 상반기에는 언제가 될까 해서 쭉 기다렸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 실적, 인하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쫓겨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 정해져 있는 10월인가요? 11월인가? 미국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도 하나 있고, 7월달, 8월달은 뭐가 있죠? 결국 여기에서는 실적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그 다음에 금리나, 그 다음에 대선이라는 이 굵직한 재료들이 살아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먹을 것이 더 많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찾아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